이곳은 마타라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우나와투나인데요. 두 남자는 바로 이곳에서 전통 낚시법인 스틸트 피싱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바람이 잘 통해 시원한 사롱을 입고 어부들이 낚싯바늘이나 미끼를 넣어두는 탕본도 둘러봅니다. 오케이. 이게 먹이. Smally. 피시, 미끼. 전통 의상 사롱은 바다 위에서 주머니로도 유용하게 쓰이죠. 오케이. 엄마 같아. 엄마들 화장 지울 때 하는 거 아이가? 눈 땡기지. 물고기를 물어다 줄 미끼까지 든든히 챙기고 바다로 나갔는데요. 스리랑카의 남부 해안은 산호초가 많고 파도가 심해 고깃배를 띄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장대에 매달려 물고기를 잡는 스틸트 피싱은 2차 세계대전 후 산호초에 남아있던 철기둥 위에서 낚시를 하던 것이 시초라고 하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오로지 두 다리만으로 버티며 파도와 맞서는 어부들의 시간. 잠깐이지만 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보며 할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졌던 스리랑카 어부들의 지혜를 느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긴 할까요? 으쌰! 아니, 아까 물고기 보였는데 다 사라졌어. 미끼를 좀 뿌려주지. 어부들은 벌써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네요. 수심은 얕지만 장대 아래가 온통 산호초라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잡았어! 나 낚았다! 김치! 잡았는겨! 잡았어! 와요! 어부들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오랜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두 남자. 장대 위에 앉아 바라본 스리랑카의 투명한 바다는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